네, 아까 46페이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적법성하고 무슨성, 타당성 할때 이제 그러면 이쪽도 무슨 급여 아니고요. 이것도 불법원인 급여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만 무슨 급여. 의사표시도 불법원인 급여가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지금 요거 틀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일단 잠시 여기서 바로 여기로 갈게요. 요 중간에 뭐 설명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제껴놓고 의사표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1, 2, 3, 4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의사표시 하면 이제 여기 일치해야 되고 여기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의사표시가 뭐가 있는가 볼게요. 무슨 표시요? 의사표시. 네, 의사표시는 말하는 사람이 표의자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의사표시가 뭐 하는 게 좋아요? 네? 일치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 일치 반대 말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모아지 뭐 않는다?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음 이 불일치를 갖다가 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뭐요?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불일치를 알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초딩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뭘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 거짓말. 이거 거짓말하는 거야. 이거 거짓말. 그러면 이걸 거짓 표시다 이렇게 적으면 아 누구든지 알수 있어 없어요. 네. 있죠. 이렇게 누구든지 아는 걸 갖다가 싫어해. 그러니까 모르겠고 이걸 또 말을 바꿔버려. 그게 허위 표시다. 무슨 표시요? 그러니까 알고 하는 것을 뭐라 한다. 허위, 허위 표시란 말을 써주는 거예요. 무슨 표시요? 허위 표시. 그러면 거짓 표시를 갖다가 허위 표시를 갖다가 보통은 지 혼자죠. 네. 혼자 하지 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전에 국회에서 청문회 한적 있었죠. 국회에서. 그러면 여기서 국회의원이 여기 증인석을 향해서 뭐야? 질문하잖아요. 그럼, 이게 증인석에 있던 사람들이 제대로 사실을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들, 뭐, 김기춘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뭐, 우병, 이런 사람들은 왜그짓 허위표시를 할까요? 거기서 진실을 바로 얘기하는 순간 어디로 가? 바로 교도소로 가거든. 그러니까 그거 면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계속 허위표시 하는 거야. 모르어, 모르어, 모르어. 그러면, 그 보는 그, 국민들 보면 답답하지. 아우, 저렇게 어떻게 얼굴이 뭐야? 얄밉게 생겼을까? 그냥 찔러도 피한발안올 거면 그냥 뺑뺑 해가지고, 그죠? 말을 안 하잖아. 거짓말 하잖아. 근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 있으라면서요? 국회의원하고, 이 증인하고, 미리 만나서 사전 모여가지고 뭐 질문하는 것처럼. 그죠? 그럼 뭐예요? 짜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그러니까 게 뭐예요?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뭐하는 경우도 있다. 짜고.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을 갖다가 고친 말이 뭐다? 단독. 무슨 표시? 단독호의 표시고 짜고 하는 것을 갖다가 통정. 그다음에 모르고 하는 것을 갖다가 차고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차고. 일치하는데 문제 있는 거. 일차하데 하자 있는 게 바로 뭐다? 사기 뭐다? 사기 강박 그래서 나중에 그 의사표시 가서 조문을 보게 되면 순서적으로 나와 여기에 107조 몇 조? 이게 108조 이게 109조 몇 조? 이게 110조 그러면 의사표시가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107, 108, 109, 110조 이렇게 예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자꾸 연습해보라는 얘기야 1단계, 2단계, 3단계 그죠? 그럼 의사표시가 뭐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 불일치, 불일치를 뭐하는 거 알고 하는 것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것도 있고 알고 하는 허위표시를 혼자 할 수도 있고 짜고 할수 있다 일치, 불일치, 불일치를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알고 하는 것을 혼자 했다, 짜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자 단독 허이표시라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단독 허이표시란자 여기서 내려오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터치해야 돼. 일치가 아니고 뭐다 불일치다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하는 허입표신데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했어요. 이렇게 연습하면 저절 뜻이 나와.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통정의 표시는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고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하는 허위 표시인데 혼자 한게 아니고 짜고 했어요. 자 착오를 얘기하세요. 착오는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인데요. 불일치를 알고 하는 허위 표시가 아니고요.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예요. 끝났네. 그럼 여기는 불일 치가 아니고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게 사기 강박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 순서 따라서 효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온건 다른 게 아니고 흐름을 잃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1, 2, 3, 4를 결정해서 일단 온 거예요. 에? 일단 그래서 잠시 잠시 보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책자 넘기겠습니다. 책자 넘기기 볼까요? 넘기셔 가지고 넘기셔 가지고 이제 65페이지 가 보세요. 몇페이지죠 65. 자, 65페이지 가시면 표가 나와요안 나와요? 나와요. 네. 그럼 보세요. 제일 첫 번째가 의사표시가 뭐할 것. 일치할. 일치할 것. 그다음에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여기 있던 거죠. 여기.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효력을 쓰냐기 아니야. 뭐 하고 여기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래서 밑에 가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알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저기 표 표를 보세요. 표 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있죠? 네. 네? 그거만 딱 박스에 세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박사하셨어요. 네, 그것을 순 우리말로는 뭐야 그게 불일치를 알고 하는 거, 거짓말. 근데 책에다가 거짓 표시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표시다 그게 허위 표시라는 거, 허위 표시. 그다음에 허위 표시를 혼자 한 경우도 있고, 뭐한 경우도 있다, 짜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잘 보니까 그거 책자 읽기 있잖아고 이거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마오 이거? 전에기 밑에서부터 드게 단독 허위 표시, 진이안에서 표시거든요. 통정이다, 차고다, 뭐다, 사기다. 자, 제목 4개를 머릿입이 딱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제목 4개를 어떻게 할까? 간단합니다. 네기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의사표시 성립 있죠? 네. 내려와가지고 효력할 때는 다리 하나를 들어. 단독 허위 표시. 두 발로 서. 통정. 왼손 들어. 차고. 오른손 들어. 사기. 간단하네? 그러면 의사표시 할때 단독 허위 표시, 그 다음 뭐야? 통정 허위 표시. 차고. 사기. 할수 있어요? 아니 일단 제목이 떠올라야 돼요 단독회의 표시 통정회의 표시 차고 사기 그죠? 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보세요 이 제목을 결정하는 말에 의사능력 행위능력 학과적 다 그래 무슨 표시? 단독회의 표시 통정회의 표시 차고 사기 이 제목이 쫙 나올 때까지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 성립 내려와서 능능 능릉. 능능이 뭐예요? 의사능력 행위능력 두 번째 목적 내려와서 확가 적다 의사표시 성립 효력 내려와서 다른 하나 들고 단독 회의표시 통정 회의표시 최고 사기 그러면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열개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걸 잘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이제 총칙이 냈게 돼요.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가볼까요?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효력만 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넘겨봅시다. 66페이지. 조문만 볼 거예요. 조문만.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이게 의의에, 이번에 보시면은 단독 허위표시란 말이 딱 줄쳐져 있을 거예요. 무슨 표시요? 네. 107조 1항 들어갑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있다.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모뭐 했거나 아님.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어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고요? 원칙은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네, 그러면 이 혼자 허위 표시는 원칙이 몇번이란 얘기죠? 원칙이 몇 번이에요? 4번 갔다가 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다, 알수있었다몇 번이다? 2번이 된다 그 얘기예요. 몇 번이요? 2번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짜고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혼자 했으니까 상대방이 모른다는 것을 가정해서 원칙은 뭐고요? 효력이 있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있다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좋은 얘기한 거예요 네, 107조는 그렇게 설명했고요. 자, 다음에 넘어갑시다 통정 가봅시다. 70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108조, 짜고 한 경우입니다. 간단합니다. 108조 1항은 뭐예요? 4번.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4번. 무효로 한다고 됐죠. 그럼 무효 몇 번이에요? 통정은? 효력이 몇 번? 그러면 2번이네. 그럼 여기는 원칙 예외가 없죠. 자, 이쪽 할 때는 갑하고 의리 할 때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거짓 표시라는 것을 의리 뭐야? 의리 모를 모를 수도 있고 모른다 또는 뭐야? 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의 거짓 표시를 의리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으니까 원칙은 뭐고 모른다는 가정하면 위에서 누구를 보하고 의를 보하고 이쪽 만약에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얘가 거짓 표시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다면 값을 부어야 돼. 그래서 뭐로 한다? 무효. 근데 통정은 둘이서 뭐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 표시하는 것을 짜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2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정 표시는 뭐다? 무효가 된다. 그 얘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고로 갑니다. 차고 빨리 가봅시다. 차고 109조 가보세요. 109조 가보니까 76페이지 있습니다. 차고 있습니까? 네. 의사표시는 법률행 내용 중 부분에 뭐가 있는데, 차고가 있는데 뭐할수 있다? 네, 취소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차고가 있게 되면 이게 하, 아, 몇 번이 아니고, 아니 이게 취소란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몇 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몇 번? 3번이죠. 몇 번도 아니고 그럼 차고는 뭐죠? 1, 2, 3, 4 중에 3번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는 겁니다. 뭐할수 있다? 취소 취소 네 됐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읽지 마시고 이제 차고는 뭐다? 취소 자그 다음에 이제 사기 강박으로 가봅시다. 사기 강박 사기 강박 82페이지 가시면 82페이지 가시면 사기나 강박 은사 표시는 뭐할수 있다? 있다? 취소네요? 네. 오 그러면 사기가 그러면 또 이것도 몇 번도 아니고 1번이에요. 사기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몇 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번 3번이네. 그럼 이게 뭐예요? 취소죠? 네? 네. 취소네요? 거기까지 일단 간 거요? 네. 제가 이 효력만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의사표시는 뭐 있었습니까? 단독표시, 통정이 있고 차고 있고 사기 있었죠? 네? 네?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지금 여기 이게 차고죠? 네. 사기죠? 차고는 취소죠? 3번. 여기 이것도 취소. 사기도 뭐요? 취소죠. 이게 몸동작이 뭐요? 날라, 날라가서 날라가서 저기 미피피를 잡아. 뭘 잡으라고요? 그것만뭐다 3번이고, 나머지 것들은 애따 르었다다 다 2번으로 몰아친다. 아니, 이게 2번인지 3번인지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이 주제를 기억해버려. 아까 밑에 10개라고 그랬지? 10개 아니에 하나, 도 10개 아니에요. 10개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세개죠 기준이. 네. 당사자의 하고 뭐하고? 목적하고 뭐요? 의사표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1, 2, 3, 4 중에서 결국은 우리 뭐요? 확정위는 의미가 없어. 지금 2번과 3번을 고르는 거야, 지금. 4번 얘기는 별로 중요치 않고 몇 번? 2번. 2번인지 몇 번인지 3번인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당사자 성립 내려와서 뭐다? 능능. 당사자 성립 효력 능능이 뭐예요? 의사능력 행위능력. 두 번째 목적 성립 내려와서 확가적타. 그 다음에 의사표시 가서 내려와서 단독 통정 착오 사기. 그러면 3번을 찾으세요. 못하는 거요. 차고 하고, 사기 날라가서 모자보라. 뭐 미피피 행위 능력 없는 자만 먹어.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고, 에다 나머지 전부 다 모르겠다. 전부 다몇 번이다. 2번으로 몰아친다. 그럼 무슨 사유하고, 무슨 사유하고, 무효 사유하고 취소해를 결정했죠. 작년에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요. 자 비진이 표시 단독회의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안 돼요. 취소는 뭐요? 차고 사기 뭐만 미피피만 뭐예요? 취소지 다른 곳에서 취소란 말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두 번째 할 게요 무의식적 불성립. 뭐라고요? 무의식적 불성립에서는 차고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지금 잘 봐. 불성립에서는 무슨 말이 안 나와요? 이거 못 가지. 취소란 얘기는 뭘 해야 돼요? 성립이 되지 와서 이걸 따질 거아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 불성립이든 뭐 의식적 불성립이든 여기에서는 취소란 말은 죽었다 그래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다 이게 민법 총칙식식 불성 립반대는상립후 무효 유효. 무효는 1, 2, 3, 2번 있고 유효도 3, 4번 있죠. 그럼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그 구별하는 겁니까? 그럼 시작했습니다 당사자 상립 내려와서 의사 능력, 행능력, 위 목적. 내려와서 확가 적타. 의사 표시 내려와서 단독, 통정, 착오, 사기, 취소는 어드신다 착오, 사기 날아가서몇 번? 미피피 잡으면 그게 뭐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무슨 사유다 모를 때뭐유효가될 수도 있겠지. 그러다 모를 때 그냥 모르, 무효로 가. 아니 가끔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뭐유효인 경우 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뭐 뭐 후발적 불능이 뭐 유효하다 이런 거 있잖아. 신 쓰지 말라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무효 사유가 무슨 사유? 취소 사유를 논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은 몇 페이지 가셔서 몇 페이지 가셔서 아까 4 34페이지 다시 돌아가셔서 몇페34요 요건 있잖아요. pages. 34 p a g e 지금, 얘기했잖아, 지금. 네. 당사자 성립, 효력, 능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 성립, 효력은 뭐다? 확가 적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성립은 뭐다? 일치 불일치 있잖아요. 그 생에서 말고 그냥 불일치가 세 가지 있잖아. 단독 통정 사기 그 다음에 하자 있는 게 강박 있잖아. 차고 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차고하고 사기만 해 놓고 뭐다 착착착 날라가서 어딜 잡고 BPP를 잡고서 그것만 무슨 사이고 취소 3번이고 에이 나머지 건 그냥 몰라요. 몇 번으로 갈래요. 2번으로 뭐라치라는 얘기야. 그럼 시험장 가서 기준이 있잖아. 찍을 때 음, 응. 머릿속에 당사자 목적 성립 나왔잖아요. 아까면 불법 원인 급여, 는 아까 어디만 불법 원인 급여야? 땅, 목적에서 땅, 다 띠잖아. 거기만 보고, 나머지 세계는 전부 다 무슨 급여가 아니에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의사 표시 들어가서 통정은 네, 통정은 강제 집행을 면피하기 위해서. 통장에서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는 불법 원인급여이다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틀리죠. 왜? 틀려요. 불법 원인급여 는 아까 어디 썼어요? 틀렸습니다. 설령 타당성 뭐라도 목적에서 썼잖아. 아니 위치가 목적이었잖아. 네. 그러면 의사표시는 그게 아니요. 아니 대충 위치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 있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이 책을 다 공부해서. 수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공부는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잘 찍을 것인지 그겐또 있잖아. 힌트 찍는 거.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딱펴 놓고 연습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가 좋은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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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거 가지고. 약정, 약정 불성립 아니고 성립. 그래서 무슨 요건 있고 성립 요건 있고 내려와서 각자 각자 효력이 생긴다가 뭐죠? 유효지. 위에 반대말이 뭐죠? 무효지 무효는 1번 2번 있고 어 유효도 3번 4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립 여건과 무슨 여건 효력 그러니까 당사자 성립은 내려와서 능능 의사능력 행능이고 능력, 목적 성립은 내려와서 화가적 타고 의사표시 내려가서 단독 통정 차고 사계 놓고 날라서 모자고 뭐 미피비 잡고 그거만 모고 3번 취소 사유고 에이 나머지 건 모르겠다 모르 가자 이 번으로 몰아치자. 그러면 총칙틀 잡히고, 그 다음부터 살만 붙여 가면 되는 거예요. 뭐붙여면 된다. 살. 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아까 어디로 들어왔었어요? 당 아니, 뭐 무효가 이중 매매가 왜 무효예요? 취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취소는 아까 뭐예요? 차고 사기. 그거 자꾸 하는 거 아니요? 그럼 이중 매은 이쪽 들어가서 어디 놓는다? 타당 쓰는 거타당스 명신탁은 적법성 그래놓고 가서 붙이면 돼. 아 명신탁은 아니 이 제목 있으면 붙일 수가 있잖아. 근데 뭐가 없으면 제목이 없으면 붙일 수가 없어. 맨날 공부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의사표시까지 가서 제가 지금 몇 번, 몇 번인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예, 나중에 뒤로 가면 취소라는 데가 있어요. 뭐요? 뒤에 나오거든요. 지금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돼.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 타당성에서 이제 이중매매를 좀 설명드릴게요. 46페이지 가보세요. 몇페이지죠 자, 부동산 무슨 매매, 이중 매매, 이 이제, 이제 지울 거야. 이제 네. 뭐 줄게요. 지울게, 다 아실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이중 매매 가서 이중 매매, 부동산을 몇번 팔아먹은 거예요. 두 번씩이나 팔았다는 얘기예요. 곤란하죠. 네. 자, 그럼 이중 매매, 이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갑이. 부동산을 갖다가 을한테 약정 약정해서 3편 채권에 매매를 했고 을은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모두 주고 잔금까지 다 줬어. 그럼 이제 런 갑한테 이제 등기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7월 1일 이 매매가 채권 행위이기 때문에 이 등기청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청구권이요? 아직 등기 안 하고 있어요. 등기는 여전히 갑한테 남아있다.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갑. 자 그런데 병이 와서 내가 돈을 조금 더줄 테니까 나한테 좀 파시오. 그 매매가 첫 번째 매매가 있었고. 그죠 이게 2의 매매죠. 그죠? 이걸 뭐라 한다? 이중 매매. 그럼 병도 똑같이 갑한테 모주고 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면 병도 마찬가지 뭐가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얘기야. 자, 이건 7월 10월 늦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뭐다? 채권적 청구권. 무슨 청구권이요? 채권 채권은 서열이 없어요. 가서 먼저 뭐하는 사람이 임자다 등기. 그래서 병이 가서 먼저 뭐했으면 등기를 하고 이 사람이 등기를 못했으면 그죠? 우리는 소유자를 누구로 결정한다. 병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뭐다? 이중매매가 뭐음으로 유효함으로 응? 그죠? 병이 등기 갖췄기 때문에 무슨 자다? 소유자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나가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을이 갑한테 뭐예요? 소유권못 넘겨봤잖아요. 그니까, 이제, 뭐 가지고? 이건 재산권을 못넘겨받으니까 그죠? 갑이 뭐가 되고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자요 그럼, 을은 뭐가 되고? 채권자가 돼요. 채무자한테 잘못 있자 네. 잘못 있잖아요. 그죠? 그럼은 갑이 뭐야? 의리, 재산권, 채권에 대해서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잖아. 이게 바로 뭐다? 채무 불이행 문제로 들어가요. 무슨 문제요? 그래서 채무자 누구한테 잘못이 있으므로 갑한테 뭐가 있으므로 귀 귀책서 있다는 얘기야. 그때 들어간다. 무슨 불행 들어가요? 채무 불이행 문제로 들어간다. 그러면, 채무량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행 지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는 뭐다? 이행 불능의 문제죠. 그죠? 이행 여지가 없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값한테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할 필요 없다?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무슨 해제가 발, 합니까? 음. 법정 해제권 발생해서 해제가 뭐가 되면 도달이 되면 그죠? 제거하면서 이제 무슨 회복해 달라 원상 회복은 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돌아갖고 와 그런 뜻이야. 그다음에 무슨 배상 손해 배상을 요구해서 만족하면 돼요. 이건 그러니까 이중 매매가 뭐할 때? 유효할 때 쓰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6페이지 보시면 자, 이중 매매 2번 있습니까? 네. 이중 매매가 뭐한 경우 유효한 경우 그래서 2번에 1번에 2번 체킹 매도인 값과 제 1매수인 을의 법률 관계에 거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순서 따라 들어가서 설명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중 매매가 이제 뭐한 경우도 있다. 무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때 무효가 되느냐? 첫 번째 매매가 분명히 있었고, 자, 의리 등기가 돼 있었고, 의은 뭐가 안돼 있고, 등기가 안돼 있고, 병한테 넘겼을 때 등기가 어디로 가 있어요? 병한테 넘어가 있어요. 자 분명히 이중매매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병이 적극 가담했으면 갑의 배명의 병이 뭐했다 적극 가담했으면 무슨 가담? 그래서 적극 가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유효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가담? 그래서 병이 만약에 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유효한 거예요. 병이 알았달지라도 유효하라고요. 무슨 가담이 나왔을 때만 무효다. 이 말이 나왔을 때만 무효가 되는 거야. 아시습니까 적극 가담이 나왔을 때만 무효가 되는 거야. 아시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의에 이중 매매가 유효한 경우에 첫 번째 일번 있죠. 매도인 갑과 제2 매수인 병의 법률 관계 등기 먼저 갖춘 제2 매수인 병이 소유권 취득함이 원칙이다. 주의할 것. 제2 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이 제1 매수인에게 매매한 사실은 뭐요? 알고 있는 악의인 경우라도 뭐다? 유효합니다. 무슨 가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담 나오 됐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적극 가담 나왔어요. 그럼 무효가 된다는 것은 이중 매매가 뭐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면서 이 등기도 뭐다 무효 등기다 그 얘기야 무슨 등교? 그러면 첫 번째 매매에서 갑은 이쪽 을러부터 1억을 받아놓고 있고 또 병한테는 돈을 갖다가 3억을 받아놓고 있어요 얼마를 팔았잖아요 의료 받았는데 또 팔아서 돈 3억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직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까? 누구를 보호하려고? 누구를 보호하려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갑이 아니죠. 누구다? 을이죠. 그죠? 그러면 을은 보호받는 거니까 자, 직접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뭐로 할수 없고요? 직접 말 수는 요구할 수는 없고, 을은 갑을 모여서 대신해서, 뭐 해서? 아, 네, 대신. 대신해서,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 말소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음. 있는데, 직접은 안 돼요. 누굴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그게 먼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46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가로 3번이 있어요. 몇 번이요? 가로 3번 있죠? 3번에 1번에 채권자 대유권 있죠? 그 왼쪽에다가 알파벳으로 a. 순서를 기억하세요.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누구를 보할 났고 첫 번째 매수인을 보할 났으니까 첫 번째 매수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제1 매수인 늘은 매도인 값을 뭐해서 대위해서 키워듭니다. 제2 매수인 병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 뭐할 수는 없다.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가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A는 이거 대위 말소에서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죠? 네? 네. 자, 등기 가지고 갔어요. 그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고 누구 남아요? 누가고 누구 남아요? 갑하고, 누구 남아요? 갑하고, 갑하고 병 남죠? 네. 그러면 갑은 아까 병한테 등기 넘겨준 게 뭐였어요? 갑이 병한테 등기 이전해줬죠? 네. 네? 병은 갑한테 뭐 주고요? 대금 지급했죠? 그러면 적극 가담 무효는 아까 확과 적타에서 적법성 무였었습니까? 타당성 무였었습니까? 응? 타당성 무효라고 했었잖아요. 무슨 무요? 타당성 무효 그 그러니까 타당성 무는 아까 뭐였습니까? 불법 원인급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등기 이전한 것이 뭐다? 이것도 무슨 급여가 되고요. 네, 불법 뭐가 된다? 원인급여가 되고요. 또 병이 갑한테 뭐준 것도. 돈준 것도 무슨 급여가 되는 거예요? 네, 서로 서로 뭐한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 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병한테 자,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을 것이고 누구도 병도 이쪽한테 준거 있잖아요. 네? 뭐 요구할 수 없는 거다.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셨습니까? 이게 두 번째 단계의 B가 될 것이다. 그래서 46페이지에요. 몇 페이지요? 46페이지. 46페이지가 어, 오른쪽에 47페이지 있죠. 가로 2번 있습니까? 네. 매도인 갑과 제2매수인 병의 법률관계 1. 이중 매매가 103조 반에서 무여 선풍기 무인 경우 매도인과 제2매수인 급부상환 무슨 급에다 불법 원인급여가 되죠. 자, 그러면 2번에 2번에다가 b, 2번에 2번 b. 자, 매도인 갑은 제2 매수인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또한 수익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다. 나가 누구도 제2 매수인도 매도인에 대해서 대금 지급 반환 청구권이 부정되죠. 그 이는 유 매도인도 불법이 있고 제2 매수인도 뭐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제일 이득을 취한 사람은 갑이죠. 갑은 본전. 네? 그 다음에 갑은 3억도 있고 1억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병은 뭐예요? 이제 쪽박 차는 거 아니야? 사먹을 달라할 수는 쪽박 아니에 쪽박, 쪽박, 쪽박차는거아니요 네. 그러면 병이, 병이 지금 이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했어요? 네. 무효 등기죠, 네. 그죠? 그럼 얘가 대위 말서 들어오기 전에 뭐 들어오기 전에 네. 얘가 들어오기 쪽박에서 벗어나야 될거아니야 네. 그러니까 애따 정한테 뭐 하고 팔고 먹지 않는다는 거야. 정이 지금 등기하러 들어갑니다,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얘는 등기 넘겨주고 뭐한다 튀었어. 그럼 이제 의리 누구한테 왔어? 저한테 왔어.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무효를 뭐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장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세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해요. 무슨 무효? 자, 그럼 이게 이제 세 번째 C로 들어가겠죠. 그럼 볼까요? 절대적 무효를 찾아냅니다. 자 40페이지 맨 밑에 가로 4번이 있어요. 몇 번이요? 가로 4번, 4번. 제2매수인병으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정의 법적 지위 1. 사회 실습하는 이중매매 계약은 무슨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 자, 절대적 무효는 밑에다 써볼게요. 선의도 X고 악이도 X가 되는 거 선의도 X고 악기도 X가 되는 경우가 뭐다? 절대적. 절대적. 그러면 상대적은 뭘까요? 상대적은 선의는 보호를 해주고 누구는? 악기만 쳐내는 거 있죠. 이걸 뭐라 한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매매 계약은 절대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4번에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정은 선이 아기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모할수 없다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무효가 되기 때문에 네. 절대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서가 이중매매가 유효일 때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3번에 1번 네. A죠 어른 갑을 대위 말서 들어가고요. 그러면 B는 2번에 2번 있죠. 그럼 갑하고 병은 서로 서로 불법 원인 급여이므로 서로 서로 반환 요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쪽박차는 누가 병이 거기 맨 밑에 4번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정한테 팔고 먹튀하겠죠. 이때 정은 아무리 뭘 할지라도 선의를 할지라도 부호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봤습니다. 그럼 거기 절대적이란 말 있죠? 네. 네? 절대적, 상대적 있죠? 네.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네? 자, 의사표시, 이야기, 단독, 통정 차고, 사기 있죠? 네. 무효, 무효, 취소, 취소죠? 네. 거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선의는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가 안 돼요. 그게 상대적이야. 뭐라고요? 그리고 당사자 목적은밀어죠 절대죠. 당사자 목적 무효 취소는 전부 다 뭐라고요? 절대죠. 의사 표시만 보다 상대적. 그럼 아까 했잖아요. 착오 사기 단독 통정은 전부 다 뭐예요? 건너간 제 3자가 선일 때는 보호를 받고 악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다 상대적인 것이야. 근데 나머지 것들은 절대적 이중 매매가 절대적이죠. 왜 절대적이에요? 단독, 통정, 차고 사기 아니니까 절대적 무효.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지금부터 응용하세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슨 행위? 자, 절대적 무효일까요? 상대적 무효일까요? 왜 절대적이에요? 단독 회의 표시 통정, 차고 사기가 아니니까 무효일 것이다. 절대적일 것이다. 자, 원시적 불륜은 무협니다. 절대적일까? 상대적일까? 왜요? 단독, 통정, 착오, 사기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탈법행위가 무협니다. 절대적일까? 상대적일까? 절대적. 왜입니까? 단독, 통정, 착오, 사기가,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그렇게 공부를 밀고 나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란 말이에요. 약간 그게. 표놓 없고서 표시해놓으면 다 답이 나와. 됐어요? 그러니까, 어, 의사표시 얘기만 뭐다? 의사표시 얘기만 뭐다? 상대적이고, 나머지 것 전부 다 뭐예요? 절대적입니다. 공부 그렇게 해가야지 뭐가 보여요? 그래서, 이중매매가 원칙은 뭐고? 이러고,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뭐거기서 제가 이중 매매. 어디 무효가 아니고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뭐다? 타당성 무효죠. 그래서 47페이지 맨 밑에다가 몇 페이지요? 맨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네. 이렇게 명의 신탁. 무슨 신탁이요? 명의 신탁 무효는 2번이죠? 그다음에 이중매매 있죠? 자, 이중매매는 앞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무슨 가담? 적극가담 적극 이중매매가 나오면 무효입니다. 그죠? 음, 그러면 명신탁 무효는 어디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 적법성 소속이고,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어디 무효? 타당성. 그럼 이주문이 맞을까요? 적극 가담한 이중 매매는 강행 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강행 법규 그런 건 적법성이라는 얘기야. 안 되겠죠?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은 어디? 타당성 무효지 적법할 때법 강행 법규에 위반한 무효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적법성은 이건 반함 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반환이 가능하죠. 그런데 어디 무효는? 이건 반환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교시대요. 적법성 무효은 명의신탁 무효 타당성 무효는 이중매매 적극가담 무효 그럼 시험이 이렇게 합니다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준 경우는 불법 원인 그 외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어디이기 때문에 적법성 또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다 그러면 틀려요 적법성 아니고 뭐예요? 타당성 차이는 이쪽은 돌려받을 여지가 있는데 여기는 돌려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명신탁 무효하고 적극가담 이중매매를 같이 놓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잘안 틀릴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이야기를 더 보충 설명 드린 거예요 잠시 후다 들어오겠습니다.